지금 여러분 행사장 오른편에 보면은요, 지금 커다란 천이 깔려져 있고 흰 옷을 입은 우리 뭔가 특별하게 생기신 어떤 분이 뭔가를 하고 계시죠? 우리 이청초 하루이께서 안동의 진산인 한가산과 산악과의 만남을 표현하는 마그리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행사장 바닥 오른쪽에서 이청초 화백의 마그림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섭 화백님께서는 봉화에 계시는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 우리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 미루시고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마그림 퍼포먼스 우리 축제에서 처음 만나는 프로그램이죠. 이 그림은 축제 기간 동안에 건물 벽면에 걸어놓는다고 하니까요. 네, 또 다른 명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이 청초 화백님의 마그리 퍼포먼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산악공원이라고 쓰인 그 동산에 전시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263 문학관에 가면은요, 거기 아주 특별한 손수건을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 우리 청초 화백님의 작품입니다. 다음에 가셔서 꼭 한번 그곳에서 판매하는 손수건 구입해 보시면 우리 이 청초 화백님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옹천 국화 테마역에 가보셨습니까? 네, 그곳에는 아주 정성껏 가꿔진 국화도 있지만은 우리 샘문학계 회원들의 땀이 섞인 아름다운 시화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그곳에 꼭 들리셔서 이 국화 향기 가득한 이 계절에 시와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샘문학계 회원들이 정성을 펼쳐놓았습니다.